예술가는 아름다운 것들의 창조자이다. 거기에 많이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사물을 보고 추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매력적인 면모가 없는 추악한 사람이다. 얘기했고요. 아름다운 사물을 보고 아름다운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다. 희망이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말은 요 말이에요. 도덕적인 책이거나 부도덕한 책이라는 것은 없다. 잘 썼거나 잘못 썼거나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품을 예술을 도덕하고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중세도 그렇죠. 종교하고 연결시키려 했고 사실 플라톤도 뭔가 교육이 될 만한 예술은 허용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부정하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거는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가 아니라 잘된 거냐 잘안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도덕적인 삶이 예술가의 주제 가운데 일부를 형성하는 반면 예술의 도덕성은 불완전한 수단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덕에 대한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예술가에게 생각과 언어는 예술의 도구이다. 예술가에게 악덕과 미덕은 예술을 위한 재료이다. 예술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그 작품이 새롭고 복합적이며 생명력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서문에 아주 예술에 대한 자신의 사상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에 대해서는 초반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1장, 2장에서 다 나와버리는데요. 이제 바질이라는 인물을 한번 볼게요. 아까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이거잖아요. 바질이잖아요. 이제 헨리에게 도리언을 이제 자기의 모델이 되고 있는 도리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실 바질을 많이 주목해서 보지 않는데 저한테는 바질도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었어요. 도리언의 존재는 내게 좀 묘한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예술 방식을 제시해 주었지. 나는 이제 사물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게 됐네. 이제는 지난날 내 속에 감춰졌던 방식으로 삶을 재창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린 최고의 작품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도리언이 내 곁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야. 어떤 미묘한 기운이 그에게서 내게 전해져. 내가 늘 찾아 헤맸지만 번번이 놓쳐버린 경이로움을 생전 처음 보았다네. 저는 요 대목에서 아, 도리언은 이 사람에게 뮤즈였구나. 자신의 영감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게 한 그러한 존재였구나라고 얘기했고요. 이 초상화를 전시할 수 없다는 이유는 내 자신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라는 이유로 얘기를 했죠. 근데 바질보다 이제 헨리가 더 중요한 이제 전하고 싶은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선생님들과 아까 명언을 보았었던, 명언들을 살펴보았을 때 나왔던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두 번째 것 볼게요. 젊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젊음. 지금 우리가 어쩌면 모두가 다 젊음을 지난 시기에 있는데 젊음에 대해서 헨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죠. 젊을 때 자신이 젊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게. 도리언에게 하는 얘기죠. 따분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희망도 없이 실패를 개선하려 애쓴다든지, 무지하고 평범하고 천박한 이들에게 자네 인생을 내맡겨 황금 같은 젊은 날을 낭비하지 말게.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의 병약한 목표요. 그릇된 이상이야. 자네 안에 간직한 놀라운 생명력을 마음껏 발산하며 살게. 세상 모든 것의 기운을 빨아들이게, 항상 새로운 감각을 찾아 나서게,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게. 젊음은 정말이지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니 말이야. 젊음. 세상에 젊을 만한 것은 결코 없네. 자, 이런 말들이 순수하게 봉사 열심히 했던 도리언으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염을 시켰죠. 근데 헨리는 자기 말로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어떤 힘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언을 자기가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젊음에 대한 얘기에 우리가 얼마나 또 생각을 갖고 있을지 나중에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도리언 보겠습니다. 도리언은 이제 초상화를 보고서 기도를 하죠. 기도 이전에 일단 슬퍼합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일까요? 나는 점점 늙고 추하고 끔찍해지겠죠. 하지만 이 그림은 언제까지나 젊음을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아, 그와 정반대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언제까지나 젊은 모습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림이나
나 대신, 그림이 나 대신 점점 나이를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난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바칠 거예요. 여기서 영혼의 거래가 있는 거죠, 악마와. 나는 언제까지나 지금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초상화를 그리셨나요? 언젠가 이 초상화가 늙게 추하게 되어버린 나를 끔찍하게 비웃을 거예요 하면서 바지를 막 탓하는 장면까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작품에서 이들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을 가져왔고요. 자, 전체적인 그 사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다 읽어 오셨겠지만 또는 뭐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이제 바질이 초상화를 그린 거고요. 헨리의 쾌락주의적인 사상이 전파된 거죠. 도리언에게. 그리고 초상화가 늙어지고 자신이 지금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도리언이 하게 되고요. 이제 시빌 베인이 사랑의 대상이었다가 변심한 도리언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때 처음 초상화가 변하죠. 잔인한 표정이 되죠. 그리고 점점점 헨리에 의해서 도리언이 쾌락과 욕망을 쫓는 인간이 되면서 초상화는 더욱더 추해지죠.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바질이 그 초상화를 보겠다고 찾아왔을 때 보여주고 살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빌 베인의 동생인 제임스 베인이 도리언을 이제 뒤쫓고 또 사고로 죽게 되는 뭐 일련의 사건 끝에 순수한 양심을 한번 되찾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 순수한 양심을 되찾아서 초상화가 변했나 하고서 보았는데 초상화가 변하지 않은 것을 보고 칼로 찔러 초상화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온 이 그림은요, 1943년도 영화인 것 같습니다. 43년도 영화에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도리언의 초상화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추하게 변한 초상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도리언이 저 초상화를 없애야겠다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기 심장을 찌르는 셈이 되고 초상화는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되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선생님들하고 이제 얘기 나누고 싶어요. 작가와 가장 동일시되는 인물은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헨리랑 좀 많이 비슷하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이 부분 얘기해 보죠. 순수한 인물에서 타락한 인간으로 끝내는 양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도리언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헨리는 좀 평면적인데 도리언은 좀 입체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도리언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 중에는 헨리가 정말 악인인가 이런 것도 궁금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물음, 젊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도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보고 싶은 물음에 대해서 찍어 주시고 선생님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배 선생님, 혹시 이 중에 또는 선생님 스스로의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뭐 일단 책을 읽어봤습니다. 책이 좀 두꺼워서 열심히 읽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일단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아주 뭐 이렇게 말하는 재주가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소설 자체가 좀 어떤 뭐 신파 그런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 헨리가 됐든 뭐 바질이 됐든 도리안이 됐든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 사람인데 그 여러 각도에서 그 심리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심리학 쪽에서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두의 뭐 에고, 뭐 슈퍼에고 얘기하는데 그런 관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 어떤 사람이 뭐 타락했다가 다시 뭐 구원을 받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스토리는 사실 많은 소설에 이제 그런 구조가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 뭐 이 세 사람은 결국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뭐 양심을 회복하자고 하는 회복하려고 하는 도리안은 결국 뭔가 이제 인간한테 어떤 악적인 측면 또는 선한 측면이 결국은 다 있는 거 아닌가 인간에게 되는 그 습성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악인이다 선인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글쎄요 꼭 그렇게 네, 선생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질문에 부족한 점을 직접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젊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젊음이 이제 저기서 이제 떠나갔어요, 저한테도. 젊음에 대한 얘기, 젊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요. 근데 선생님들은 젊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물음이 제일 저한테는 관심이었어요. 젊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도리어는. 거기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네, 네.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시 20대, 30대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대부분 거의 100%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불확실하고 많이 방황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그런 혼란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은 그때의 젊음은 사라졌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인생을 좀 살고 나니까 좀 인생이 뭔지도 좀 알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방황도 이제 덜 하고 어느 정도 인생의 그런 질이랄까 이런 걸 이제 좀 알게 돼서 편해졌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선생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고요. 네. 물론 20대, 30대 그때의 여러 방황이 현재의 그런 나름의 뭐 정답이라는 정답이랄까 그런 거를 찾게 해준 뭐 바탕이 될 수도 있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 20, 30대는 너무 힘들고 방황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 50대 되니까 굉장히 편안해지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60대, 70대 되는 건 너무 싫더라고요. 다 생이 다르더라고요. 60대랑 70대 사진이 틀려 그러고 너무 노환이 생겨요. 선생님, 노환은 지금 저도 생겼어요. 아니, 노환이 아니라 노환. 노환. 그래갖고, 젊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죠. 없지만은, 그리고 그 옛날로 돌아가는 건 싫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도 싫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 엄마가 다 90살 연세까지 되셔갖고, 노출을 충분히 봤어요. 정말 추해요, 인간은. 노출. 요즘들은 잘 드시고 잘 고치셔갖고, 정신을 못 고치잖아요. 아무리 약이, 치매 예방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출이 너무너무 끔찍하고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젊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진 않지만, 50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포기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정말 그 스위스에서 적당한 나이에 죽는 거 그거 허락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나도 정말 지지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딱 70대인데 선생님 40대로 보이세요. 아이, 거의 마스크 써요. 진짜? 마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기꾼 대신 마스크.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말하다고 맹랑을 뜯어버렸네. 저기 스위스에서 하는 안락사 허락하는 법을 지지하신다. 그거를 하면은 지금 내가 혼자 어저께 이제 어디 갔었나? 부산에 갔는데 밤에 친구 셋이 앉았는데 하나는 자기는 90까지 살고 싶대요. 근데 또 한 친구랑 저랑 제 친구는 50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병든 남편이 있어요. 근데 둘이서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해보지 않은 것이 하늘 아래 없는 것 같아요. 다 해본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거다. 또, 참, 뭐, 그 전에 이렇게 살았던 게 다 해본 것 같고, 특별히 또 이렇게 호기심에 가는 일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 마음도 늙어갖고, 여행도 충분히 다닌 것 같고, 책도 원없이 읽은 것 같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8, 지금 나한테 이렇게 저기 주어진다면은 진짜 인생은 고해 같고 즐거움은 너무 짧고 괴로움은 너무 길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조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뭘 간절히 원하면은 그 일이 3일 정도 지속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한 어떤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렇게 그걸 뭐를 원했어도 그거를 한 달 정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크게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50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많이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생각 못 해본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이 난 지금 죽어도 후회 없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정말 그 인생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열심히 산 게 아니라 나는 객관적으로 사는, 객관화 시키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욕심낼 일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스스로의 삶에 미련이 없는 거잖아요. 미련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한 삶을 사신 거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객관화.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열심히 살 필요는 없어요, 인생을 제가 보니까. 그냥 삶은 그냥 사는 거예요. 진실되게. 예, 예. 진실되게. 좋은 일도 좀 하고. 제가 이제 50대 딱 되니까요. 너무 가정만 위해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사는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건 텔레비에서 뭐 누구를 도와줍시다 그러면 전화를 할 거 뭐 2,000원 기부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어린 아기를 한번 키워봤어요. 진짜 가난한 아이인데 얘를 키워주면은 그 엄마가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이제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신청을 했어요. 수양부모 협회라는 데가. 그래갖고 너무 그걸 간단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며칠 날 아기를 데려가겠어 해서 내가 아 2월 달에 내가 터키를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기를 내 동생한테 잠깐 맡겼다가 내가 데려가겠어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애기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몇 개월짜리를 원하냐 해서 6살 정도 그랬더니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때 해서 15개월짜리 데려왔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너무 내가 훌륭한 사람 같아서 막 자랑을 했어요. 난 얘를 지금 1년 동안 키워줄 것이다. 미장원 가서 걔 머리 잘라드려서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굉장히 그 얘기한데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절대 사람들한테부터 안 했어요. 왜냐면 걔가 무시받으니까. 아 그래갖고 이 사람 모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게 모성이 아니고 키우는 게 모성이더라고요. 정말 그 애기한테 애정도 생기고 그 애를 무시받을까봐 제 입양 1년 동안 입양한 거죠. 입양한테 했어요. 그런 말도 절대 안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아 이제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화시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를 데려왔는데 그 아기랑 그냥 편안히 사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 1년 만에 찾으러 왔는데 아기가 그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울고 하시는데 저는 또 그 순간 걔가 가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았어요. 육체적인 노동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그냥 뭐 다 좋은 거더라고요. 키워주는 것도 좋은 거고 걔가 가는 것도 좋은 거고 그냥 사라지는 게 참 편안하고 좋은 일인데 지금도 내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그 감정이 남았고 내 자신을 칭찬해 줘갖고 참 좋았어요. 와 좋은 말씀.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돈이 한 달에 그 아기한테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너무 사랑을 해주니까. 근데 하나 안 아깝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세요. 그리고 예, 근데 다시 하려고 못하겠어요. 근데 사실 가장 감동적인 건 그거잖아요. 아이가 혹시 흉 될까봐 그런 네. 이 선행을 밖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내 집은 막 자랑을 다녔어. 내가 선행을 하고 좋은 사람이야. 근데 아 진정으로 애를 사랑하니까 일체 말을 안 해.
예, 선생님, 근데요, 오스카 와일드가 생각하는 그 20대가 지금의 50대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아, 지금 50대 얘기, 50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하고 싶다라고 말한 거. 그러니까 뭔가 그 파워를 느끼고 그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근데 그 아름다움이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아름다움을 막 발산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50대가. 그런 점에선 이 젊음이 50대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일순간 들었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서 그 선행 그리고 스스로가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자부심을 갖는 거, 자긍심을 갖는 거 이런 감정은 끝까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노추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노추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또 얘기를 해볼 만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젊음을 위한 우리는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는 항상 이 젊음을 지켜서 모든 걸 포기하지는 못하지만 약간 5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너무 과거로 돌아가면 가고 싶지? 안 가고 싶지만 젊음이 갖고 있는 그 생동감. 진정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방황을 하면서도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게 젊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를 제가 요즘 느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이 나이에 이것도 지나친 욕심일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뭔가가 좀 더 생명이 여기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없는 느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젊음을 유지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생명력.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사실 무엇의 핵심이냐면 또 예술의 핵심입니다. 미적 감수성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그 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설에 대한 얘기 했고요. 지금부터는 좀 미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아름다움이 대체 뭐야? 일단은 미학자들은 아름다움이 사물의 객관적 성질인지 주관의 감정인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좀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술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을 정리했어요. 자기가 이거 새롭게 말해가 아니라 기존의 걸 정리했는데요. 일단은 이분은 교부 철학자잖아요. 신부님이시죠. 그래서 대상의 완결성을 먼저 얘기해 줬네요. 완전성. 그러니까 완전한 것. 이것이 아름다운 거다. 그리고 추한 거는 뭔가 결핍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는 두 번째 얘기예요. 적합한 비례와 조화. 이것이 아름다움이다. 이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미의 개념을 지배해 왔던 거예요. 적합한 비례와 조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플로티노스라는 기원 후 205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밝음을 미의 조건으로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조화와 비례만으로 잡히지 않는 아름다운 게 분명히 있다. 빛, 색깔, 한밤의 번개 이런 건 왜 아름다운데 이건 비례나 조화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에서 빛나는 광채와 그 대상의 형식 이 빛은 아름다움의 새로운 조건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때 빛은 아름다운 영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의 조건을 좀 정리해 준 것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비율이 오랫동안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비율에 대한 얘기는 기원전 1세기에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인간 팔을 다 펼치고서 다리 다 펼치고서 원 안에 인간이 들어가는 거 이거 이제 이거는 다빈치가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다빈치가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이 건축가의 책을 보고서 실제로 그 비율을 산정해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연 물체 안에서도 계속 그 비율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해서 비율에서 아름다움을 찾았어요. 그래서 황금 비율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1대 1.618 황금 분할 뭐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는 모든 걸 다 질서정연한 수로 배열했는데 특히 이제 음악에서의 화음을 우주의 조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사물 속에서 있는 비율 또 이상적인 인간 신체의 비율 이런 식으로 비율과 조화로 아름다움을 복원했습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좀 독특하게 아름다움과 좋음을 결부시켜요.
모든 아름다움을 모든 미학자들이 좋음과 결부시키지는 않고요. 좀 드물게 이런 입장이 있는데 아름다움은 좋은 거야. 왜냐하면 둘 다 욕망을 가라앉혀 라고 얘기함으로써 토마스 아퀴나스가 조금 더 발전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상이 지닌 특성이에요. 그렇죠? 대상이 빛을 갖고 있네. 대상이 어떤 비율을 갖고 있네. 대상이 어떤 조화를 갖고 있네 했죠. 근데 이제 경험론을 거치면서 이제 아름다움은 대상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 좋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분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대머리건 배가 얼마나 나오건 간에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자, 이렇게 미는 개인의 취미에 따른 거예요. 아름다움은 객관적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것을 관찰자가 아름답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흉한 것일 수가 있어요. 저 피아노, 여러 선생님들의 자녀분들이 치는 피아노 소리 듣기 좋으시잖아요. 근데 이웃집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는 괴롭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데이비드 흉 경험론자가 취미의 기준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미는 보는 사람의 눈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에 대한 기준이 이제 바뀝니다. 외부에 있던 것이 내 안으로 감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도 간혹 아름다움과 행동을 연결시키는 미학자도 나오게 됩니다. 샤프스베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가 주관적이라는 걸 인정하는데요. 아름다움이 사람의 행동과 성격에 적용될 때는 도덕감이라고 하고 자연이나 예술에 적용될 때는 미감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과 또 동시대에 재미있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로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라바터라는 사람인데요. 요한 라바터라는 사람은 우리 얼굴의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이 사람의 성품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좋은 행동을 한 사람은 좋은 얼굴을 갖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동의하지 않다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40대 넘으면 얼굴에 자기가 책임져야 돼 라는 말을 한다거나 누구라도 나이 드신 분은 탁 보고서 아, 저 사람 어떤 사람 성격이 어떨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본다면 뭐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도덕적 행위의 결과로 봐요. 근데 그때 외모는 이런 거겠죠. 뭐 비율이 좋다가 아니라 정말 선한 분위기가 나오느냐 아니면 악독한 분위기가 쌩쌩한 분위기가 나오느냐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미감과 도덕감, 행동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일치하는 경우가 이렇게 간혹 있습니다. 네, 늘 일치하진 않았고요. 제가 더 발전시키고 싶은 주제는 추예요. 추. 아까 노추 얘기하셨는데 그럼 추는 아름다움의 반대인가? 이게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일단 추는 형식을 일탈한 것이죠. 탈 형식입니다. 불균형, 부조화, 그리고 또 좀 왜곡된 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불쾌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불쾌한 거에는 뭐 볼품이 없거나 또 공허하거나 소름 끼치거나 구역질 나거나 극악한 거, 괴기한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추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추의 미학이라는 책이 1853년도 로젠 크라츠라는 사람이 쓴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연 대립인가 라고 했을 때 대립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추한 것도 아름답게 모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아우렐리우스 황제였던 사람이요.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빵 한 덩어리에 생긴 균열 그 균열이 오히려 전체의 조화에 기여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추를 꼭 미와 반대라고 보진 않았어요. 추한 것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고 어떤 거에 그 균열이 오히려 전체적인 조화를 아름답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상가들의 이야기들을 여기서 세 개. 근데 사실 이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핵심적인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예, 역시 교부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 추를 좀 긍정하는 입장이 있어요. 어떻게 긍정하느냐면 우주의 총체적인 미라는 틀 안에서 추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려면 그림자가 있잖아.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잖아 하는 것처럼 명암법의 가치에 비교해서 추와 악의 존재가 전체의 조화에 기여한다. 사실 이 사람들에게 관심은 왜 창조주, 선한 창조주가 추한 걸 만들었을까일 것 같아요. 근데 신이 추한 걸 만들었을 때는 뭔가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죄악은 벌에 의해서 다시 질서를 세우게 하고 지옥에 저주받은 자들은 조화의 법칙에 예가 된다 하는 방식의 자기 체계 내에서 추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괴테랑 아주 친분이 깊었던 프리드리 쉴러라는 사람이 비극론이라는 책에서 추를 긍정하는데요. 이 정도 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합니다. 슬픈 것, 끔찍한 것, 심지어 무서운 것들까지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일 수 있다. 그리고 고통과 공포의 장면에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매혹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생각해보면 선생님들 중에 비극 좋아하시는 분, 분명히 비극을 내 삶에서 실현하고 싶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비극을 본다거나 아니면 공포물을 좋아한다거나 하시는 분들 생각해보면 뭔가 그 괴기스럽고 무서운 거에 대한 매력이 있는데 그거 우리 일반적인 본성 안에 있지 않을까? 라고 쉴러가 얘기한 거고요. 빅토르 위고, 여러 선생님들은 뭐 레미제라블도 좋아하시고 루트르담 드 파리도 좋아하시고요. 예, 그 위고가 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추는 그로테스크예요. 막 흉하고 무시무시하고 혐오스러운 것 이런 건데요. 추는 새로운 미학의 전형이다. 미학에 미만 있는 게 아니야. 추도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추는 우리가 잘 모르는 위대한 전체의 한 세부이다. 그래서 추는 끊임없이 새로운 불완전한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미는 딱 한 가지 유형이에요. 비례와 조화가 맞고 미라는 건 전형적인데 추는 그 나머지 정말 무지무지 무궁한 어떤 미적인 측면이 있다.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탐구해 볼 만한 미학에서 탐구해 볼 만한 것이 추에 있다라고 하면서 추를 옹호했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추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움베르토 에코의 추의 미학이라는 추의 역사. 움베르토 에코는 미의 역사도 썼고요. 추의 역사도 썼습니다. 한 권이 다 너무 두껍고 올 칼라인데요. 여기 추에 대한 얘기가 추는 시대에 따라 규범으로 정의되었던 획일적인 미의 전횡으로부터 인간 이성과 감성을 해방시켜온 역사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막 뭔가 깨지고 부수고 폭력이 난무한 거를 볼 때 우리 뭔가 해방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카타르시스 얘기할 때 이미 나온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성에 주도된 것 안에서 미의 획일적인 기준 안에서 좀 해방된 느낌을 추가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낯설고 추해 보였던 것, 그것의 정체나 존재 방식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의 생존이 위태로울까 봐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던 것, 공포 영화에서 귀신 뭐 이런 거잖아요. 뭔가 무서워. 뭔가 알 수 없어. 그렇지만 뭔가 위태롭고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기피하거나 악으로 규정하고 적으로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부단히 탐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편견도 벗어나고 두려움도 또 해방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추 안에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악마와 괴물을 인간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의 악마성, 괴물성을 인정해 온 것이다. 사실 신문기사 보면 이게 인간이야? 악마지? 그런 싶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건 인간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작품화하는 거죠. 추는 예술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며 예술의 주요한 소재이다. 예, 이렇게 해서 추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하면서 아름다움이 미학에서 어떻게 얘기되었는지 또 추가 미학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된 바에 의하면 이런 중요한 추에 대한 관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생님들은 예술에 대한 것도 또 관심이 있으실까 싶어서 예술인 무엇인가에 대해 가져왔습니다. 자, 선생님들 중에 일단 이거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의 인생에서 내 작품에 이건 정말 최대 작품. 이 작품으로 인해서 난 정말 행복했어. 위로받았어. 내가 변화했어. 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술이 무엇인가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에게서의 예술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예술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술의 범위는 매우 넓죠. 문학, 음악, 그림, 건축, 사실 요리도 예술이라고 주장해요. 게임도 그렇고요. 예. 어느 분이 예술에 나에게 있어서 이 작품 하나만 얘기해 주실래요? 레니지라고를 항상 어렸을 때 이걸 시작된 걸 있잖아요. 그 얘기가 그러면 뭐 까무친 얘기 뭐 이따위 소리가 나도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고를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빅토르 이고가 정말 위대한 예술가라는 걸 알았어요. 느끼게 해주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제 그 프랑스의 그 대혁명 이제 1789년인데 이제 혁명은 실패를 벌였잖아요. 1830년에 이제 와 1848년인가 그게 이제 성공하고 막 싸우고 난리를 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권에서 이제 신이 우리 인권을 회복된 거잖아요. 신권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점이 빅토르 이거는 세상에 다시 없는 예술가다라는 걸 느껴갖고 그리고 마지막에 빅토르 위에 생일하는 것이 또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데 소설보다는 더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 낸 사람이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이겠구나. 내가 왜 친작에 전고를 보지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재미없고 영화도 끝없이 회전이니까요. 거기서 또 이제 그것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이 사람이 나폴레옹이 항만성세를 다 갔거든요. 나폴레옹이랑 워터루랑 싸우는데 두 사람 다 훌륭해서 몰라서 진 게 아니고 훌륭해서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 하느님이 워터루에 손을 들어준 거라는 식으로 하니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쟁 지형이 나오고 뭐 사람이 속절없이 죽는 얘기를 나오는데 하느님이 벌을 준 거야 이제 나폴레옹이 그런 식으로 썼는데 그런 시각도 너무 훌륭했고 또 프랑스 역사를 관통하는 얘기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프랑스의 위대한 점을 설파를 하고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읽고 나서 와 프랑스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의 민주주의를 못 느꼈겠구나. 다 망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우 정말 프랑스는 위대하고 빅토르 이고는 위대하다 그렇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문학 작품으로 정말 이 예술가잖아요. 이 사람 예술가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제가 완전 설득당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예술에 대한 어떤 부분을 또 말씀 주셨어요. 설득, 소통이 됐네요. 그렇죠? 전염됐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저기 그때 스페인에 가고 아침에 일찌감치 갔어요. 이제 그때 또 수요일을 뽑던데 그때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이제 돈 내는 날 가갖고 봤는데 피카소의 위대한 점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진짜 그 큰 그림에서 말이 놀래서 게르니카를 이제 공격해갖고 억울한 애가 죽는 거니까 말이 놀래서 눈이 튀어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 소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입체 팔아래갖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생생시대에 뭐 툭 나와도 아 저 사람은 참 괴상하게 그려도 끝났는데 거기서 그 그림을 하루 종일 봤어요. 그래서 보고 그 사람이 대부적으로 그린 스케치가 쭉 나오고 또 전편을 보는데 아 정말 위대한 예술가구나. 전쟁을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사람만 놀래는 게 동물도 놀래고 그거를 쫙 펴는데 막 가슴이 저며지더라고요. 그 슬픔과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그래서 아 그 피카소는 그때 또 위대한 예술가라고 느꼈어요. 그쵸? 처음 봐. 그러니까 피카소 하면 숱한 여성들이 연애가 아주 많은 사람이지만 여자들 너무 숱한 네. 것 같아서 싫어했는데 맞아요. 그 그림 하나 보고 용서가 되더라고요. 독재자에 대한 어떤 엄청난 비판을 그림으로 그리죠. 스페인 우리나라 6.25 때 그러니까 예술가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를 여기서 또 느끼게 되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예술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제 또 이거 역사로 갑니다.
플라톤은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플라톤 얘기 잠깐 했었는데 어쨌든 표현론이라는 19세기에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오래전부터 예술은 모방이에요. 근데 플라톤에게 모방은 굉장히 피상적인 모방, 겉모습의 모방이고요. 또 감정을 좀 특히 시인의 시를 보면서 감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플라톤은 이성이 중요하고 이데아가 중요해요. 그런데 예술가들은 이데아로부터 한참 떨어진 어떤 대상을 모방하는 거니까 이건 실제도 약하고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도 이 사람이 원하는 이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그림을 아테네 학당에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여기 중앙에 보여드렸는데요. 플라톤은 이제 하늘을 향해 있죠. 이데아가 중요해 하면서 손가락을 들고 있고 지금 옆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을 아래를 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훨씬 더 경험이라든가 이 현상 세계의 것을 더 관찰하려던 사람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적 관점을 갖습니다. 모방에 대해서. 플라톤은 진짜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부정적 관점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은 열등한 것이 아니야. 예술 현상에 그냥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것이고 이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모방이 겉모습만 모방하나? 아니야. 무용가는 신체의 어떤 형태를 넘어서 성격과 감정도 모방해. 그리고 연극도 역시 시학, 연극 모두 다 행동의 모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라톤에게는 예술이 철학의 정반대에 있는 거인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예술은 역사보다도 더 철학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역사는 구체적인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개별적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철학은 모든 인간은 뭐 이성적인 동물이다 라든가 보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술은 개연적인 걸 얘기해요. 뭐 콩쥐의 전형이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전형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전형적인 인물들을 개연적인 사건 하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역사보다도 더 철학적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비극은 그걸 봄으로써 연민과 공포라는 감정을 통해서 감정의 해방감, 그 카타르시스라는 용어가 의학적 용어였어요. 설사, 배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샥 쓰러져 내려가는 그런 기분? 이것이 이제 비극의 효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론이긴 하지만 모방 좋은 거야. 나쁘지 않아. 학습의 특성이기도 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그래서 관점이 달라지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모방론에서 표현론으로 가는 얘기를 할게요. 이제 19세기쯤 오면 이제 경험론과 과학에 대한 영향 받고 낭만주의 영향도 받고 하면서 이제 시대가 되게 많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성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꿈, 신화, 환상, 무한의 영역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요. 직관, 감성, 상상력을 중시함으로써 뭔가 자유롭고 열정적인 역동적인 천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대상을 모방하기만 해야 돼? 내 안의 감정을 표현해야지 라는 표현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제가 톨스토이를 가져왔습니다. 예술가는 그냥 예술만 하는데 이 톨스토이는 예술 철학도 했네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10년간 집필 끝에 죽기 3년 전에 펼쳤습니다. 출간했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예술은 과연 어떤 거에 이바지하느냐. 이 사람은 좀 독특해요. 인류의 통합을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개인을 다른 사람과 일체화하는 데에서 예술의 목적과 위대한 힘이 있다. 아까 선생님께서 게르니카 얘기하시면서 그 폭력, 특히 독재자, 프랑코라는 독재자에서 희생당하는 양민들의 절규를 보면서 우리가 감염이 되는 거야. 독재에 의한 전쟁, 내전 이런 거는 정말 끔찍한 거구나. 감염되죠. 그리고 우리 그 사람들과 일체화되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양민들에 대한 어떤 동정과 불의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가 됩니다. 예술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이 사람은.
톨스토이에 의하면 예술은 한 사람이 어떤 기호를 수단으로, 그 기호는 글을 쓰는 사람은 글자고요. 또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림이 될 거고요. 무용을 하는 사람은 뭐 몸의 움직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살면서 겪은 개인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전달이 중요해요. 전달이 돼야지만 예술인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감정에 감염되어서 예, 그것과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 인간 예술의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톨스토이처럼 예술을 표현론으로 좁게 얘기를 하면 감정이 배제된 작품들이 다 빠지네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감정을 느끼지 않고도 형식이 잘 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톨스토이에게는 예술로 인정이 안 돼요. 톨스토이는요, 예술을 좋은 예술하고 나쁜 예술로 구분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다니. 좋은 예술은요, 감정이 그렇게, 잘 전달되고, 인류가 하나라는 생각. 그런 좀 종교적인 감정? 기독교적 종교적인, 물론 이 사람은 독특한, 그런 종교지만, 종교적 감정을 불러내요. 그래서 괴테, 실러, 쇼팽 등은 좀 이해하기도 쉽고 그 감정에 쉽게 동화될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최상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예술이에요. 반면 보를레르, 뭐 오스카 와일드도 마찬가지예요. 보를레르하고 친구였으니까. 리스트, 바그너, 베를리오즈, 브람스는 비판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딱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위 예술가들이 표현하는 감정은 너무 난해해. 그리고 질이 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톨스토이는 오히려 민요, 민화, 막 성경에 나온 이야기 이런 것들을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보를레르,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분명히 질이 낮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저급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나쁜 예술이에요. 욕망을 자극하는. 네, 그러니까 완전 대립되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하고 톨스토이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자극하는 감정 안 돼. 그거는 나쁜 예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 작품 안 돼. 나쁜 예술이야. 그래서 본인의 책에서도 전쟁과 평화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거 나쁜 예술로 자기 작품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은 좋은 예술이겠죠. 그거 읽으면 아 그래 사랑하면서 인류 통합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나쁜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엄청 바람피고 그치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반성해서 그렇게 나온 거. 그래서 재산도 다 주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참회록이라는 걸 썼잖아요. 네, 좋습니다. 예. 반면 이제 콜링우드라는 역사가이자 예술의 원리라는 책을 쓴 사람은 톨스토이를 비판해요. 표현론은 표현론인데 톨스토이처럼 그렇게 말하는 표현론은 아니고 오히려 예술가의 상상과 직관 이런 것이 표현되는 게 진짜 작품이야 라고 얘기하고요. 콜링우드는 사이비 예술과 진정한 예술을 구분하는데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예술은 사이비 예술이에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말한 작품들, 도덕을 위한 인류의 통합을 위한 작품, 이거는 사이비 예술이고요. 진정한 예술은 작가 자신의 상상과 직관으로 표현되는 예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현론이 잠깐 지나갔는데요. 좀 두 개 입장이 달랐죠. 그래서 제가 콜링우드의 상상과 표현 얘기 조금 더 설명드렸습니다. 자, 근데요, 예술에서 중요한 흐름이 좀 있습니다. 아주 짧게 지나간 것 중에는 형식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감정 없어도 돼, 모방 없어도 돼. 대신 예술은 뭔가 아름다운 형식 때문에 예술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도 있었는데요. 그 형식이 아름다워서 예술이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때 위기가 뭐냐면요. 듀샹의 샘이라고 아시죠? 남성용 소변기요. 그거랑 일반 소변기가 형식은 같잖아요. 똑같은 모형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예술이고 하나는 예술이 아니죠. 그래서 형식론의 위기는
이러한 형식이 똑같은데 하나는 예술로 취급되고 하나는 아닌 걸로 되는 그런 경우가 또 형식론의 난점입니다. 여러분은 그 병기 이걸 우습게 보지 마세요. 20세기에 비평가들 500여 명에게 20세기 최고의 작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작품들이 꼽혔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스워 보여도 예술사라는 미술사에서의 보이지 않았어요. 저렇게 생각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 보여요. 네,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론의 난점 말씀드렸고요. 이제 예술론에 있어서 이제 혼란은 이거예요. 과연 예술을 정의할 수 있을까? 예술 정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의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1917년도에 이 병기도 있고요. 19년도에 듀샹의 모나리자는 엽서에다가 낙서를 해요. 코수염을 그리고 그냥 붙여요. 테이프 보이세요? 테이프도 그냥 그대로 보이죠. 그리고 알파벳 같은 걸 썼는데 이제 마르셀 듀샹이 프랑스인이잖아요. 미국에서 활동했지만 프랑스어로 이 알파벳을 발음하면 L-A-O-O-G 해가지고 그녀는 뜨거운 엉덩이를 가졌다라는 외설적인 용어가 돼요. 그러니까 미술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라고 여기는 다빈치의 모나리자에게 수염이라는 그런 정말 불경스러운 장난에 불경스러운 말을 붙인 거예요. 이런 것도 작품으로 되고요. 앤디 워홀은 뭐 이게 지금 세제 박스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세탁기에 쓰는 세제요. 그런 세제 박스 또는 스프 박스, 콜라, 뭐 마리는 몰로. 지금 마리는 몰로 그림이 경매에서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또 더구나 실크 스크린이라 하면 판화예요. 판화로 그냥 찍는 거예요. 마리는 몰로 필요 없어요. 그냥 사진만 하나 있으면 돼요. 사진 가지고 실크 스크린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로이 리텐슈타인, 이거는 뭐 몇 년 전에 뭐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뉴스 시간에 아주 많이 알려진 작품인데 이 사람은 만화를 패러디해가지고 그렸죠. 자, 예술 정의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거를 아울러서 예술을 정의할 수 있을까? 아, 그랬을 때 1950년대에 아, 정의할 수 없어! 라는 입장이 나옵니다. 와이츠와 지프라는 미학자가 아, 예술은 그 모든 거를 꿰뚫는 공통된 특성은 말할 수 없고 그냥 서로가 닮은 가족 유사성만 있을 뿐이야. 심지어 뭔가 만들었다라는 인공성마저도 없어도 돼. 그러니까 예술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정의하려 하는 순간 또 다른 것이 나와서 정의할 수 없게 되는 게 예술이야 라고 예술은 정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 입장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술 정의할 수 있어라는 노력들이 생깁니다. 정의할 수 있다고 본 사람 중에 맨델바움이라는 사람은 그래, 눈에 보이는 거 공통된 건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통된 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단토라는 미학자는 그래, 그게 아트월드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형이상학적인 뭔가 예술을 예술이게끔 만드는 것이 있을 거야.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워홀의 캠벨 스프하고 진짜 슈퍼에 있는 그 스프 깡통이랑 그가 실크 스크린으로 만들어낸 그 사이에는 하나는 예술계에 속하지 않고 하나는 예술계가 아니라 슈퍼에 식료품점에 속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아트월드는 예술계의 관행, 전통, 예술가의 의도, 비평가의 평론이 있느냐,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있느냐 가지고 예술은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캠벨 스프, 워홀이 이제 이민자라서 어렸을 때 수시로 먹었던 게 이 스프였어요. 자, 이 스프가 어떻게 작품이 되는가. 보통 캠벨 스프와 캠벨 스프로 구성된 예술 작품을 서로 다르게 만드는 것은 예술의 이론이다. 캠벨 스프를 예술계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그 이론이다 하면서 이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반박이 생기게 됩니다. 이론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모든 활동에 앞서서 이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피카소가 나온 다음에 입체파가 생긴 거지 입체파라는 이론이 있고 피카소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술을 그렇게 이론으로만 또는 예술의 역사로만 설명할 수는 없고 조지 니키가 짠 등장해서 지금까지 예술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 뭔가 예술적이야 라고 하면 평가적 의미와 분류적 의미가 있는데 주로
이거 너무 훌륭해. 훌륭해. 예술이야. 이거 너무 맛있어. 예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평가적 의미의 예술이에요. 반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분류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소변기와 샘을 분류하는 게 중요한 거고 식료품점에 있는 스프와 작품으로서의 그 스프가 실크스크린화 된 거를 분류하는 것. 이 분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예술을 분류적 의미로 정의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제도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술 제도. 제도론의 이제 정의가 몇 년에 걸쳐서 좀 세련되게 되는데도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품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지금 요 펜 보세요. 이게 작품인지 아닌지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누군가가 전시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 이름을 또 붙여요. 그리고 큐레이터가 아 그래 우리 미술관에 그거 전시해도 좋아 라고 하면 그때는 그게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게 있는데요. 해외 사례예요. 어떤 한 소년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현대미술을 보니까 너무 우습잖아요. 이거 나도 하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절로.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안경을 미술관 한 구덩이에 그냥 땅 바닥에 놨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찍고 감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고 실제 있었고 그것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평론가나 큐레이터나 아니면 작가라고 일컫는 사람이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른 것을 관람하던 관람객이 그거를 감상의 대상으로 봤잖아요. 그 순간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 니키의 제도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도라는 건데 되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되게 느슨한 분류적 정의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럼 선생님 뭘로 봐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예술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예술 아닌 것, 예술인 것, 현실적으로 되게 정의하기 어렵다, 분류하기 어렵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예술에 들어올 수 있다. 단 남을 해친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영상물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올리는 것은 이제 금합니다. 타인의 자유를 해치는 것은 그건 예술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체로 많은 부분이 예술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 평가 기준도 다양하고요. 이제 다원주의에서는 이게 예술이다 아니다라는 평가보다는 또는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보다는 아주 좋다. 그럭저럭이다, 나쁘다 하면서 아주 평가도 다원화되는 측면이 현재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라도 미술관을 가시면 왜 이런 걸 예술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비싸게 팔지? 라고 하시면 아 이런 것조차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게 현대사회구나. 그래서 이제 아더단토 같은 경우는 예술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술이 없다가 아니라 예술을 주도하는 특정 양식에 매일 필요 없다. 이제 뭐든지 다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선생님들하고 진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죠. 미와 예술이 우리 삶에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요. 예술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웃게 하고 매혹시키고 감탄하게 하죠. 그런 힘. 그 힘은 과연 무엇에 쓰일까요? 그건 우리의 감각을 확장시켜요. 고정된 관념을 느슨하게 만들어주고요.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감각, 미적 감수성을 통해서 나는 나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내 삶을, 진짜 나의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제가 도리언 그레이 이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시작은 아니었고요. 예술에 대한 그 많은 감탄, 이런 것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리고 또 진짜 어떤 초상화가 나 대신 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유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과연 나의 미는 20대의 그 탱탱한 피부로 나의 미를 볼 것인지 아니면 나의 무엇이 나를 아름답게 해주는지 생각하게끔 해주죠. 기존의 통념을 벗어나서 그리고 현실에선 가능하지 않은 건 예술이 마음껏 상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해방감과 자유와 우리가 보지 못한 저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면서 바로 현실의 이 삶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예술에 있지 않은가. 이 얘기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달려왔죠. 선생님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오늘 수업에 대해서 들으시고 예술 또는 미 또는 이 작품 오늘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세 분 듣고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업 시간은 10분이나 넘었지만 저는 세 분의 목소리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동성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올바른 정신적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동? 그러니까 동성애. 아, 동성애요. 예. 이 작품에서 동성애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사실 도리언 그레이 이전에 동성애의 작품 최초로 게이 소설을 오스카 와일드가 썼어요.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진지한 태도로 진심으로 두 사람의 서로의 좋음을 응원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무턱대고 내가 익숙하지 않다고 비난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요.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그게 본래 인간이 몇 퍼센트 그렇게 태어난다면서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억제하고 비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진지하고 서로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렇습니다. 예. 서양에서도 지금 다 차별법이 없어져 갖고 다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막는다는 게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작품 읽으면서 당연히 가지실 수 있는 의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견은 뭐 저의 개인 의견이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어떤 분 말씀 주시겠습니까? 미, 아름다움 또는 뭐 수업 중에 나눴던 얘기, 또 다음 시간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거 모든 다 좋습니다. 두 분 더 듣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책 여기서 내용 중에 하느님이 미와 축을 뭐 창조했다고 그래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우구스티누스요. 예. 네, 나 그거는 그런 건 동의 못해서 하느님은 이게 제대로 다 생겨진 거지. 그분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분의 직업이 그렇습니다. 네, 중세 시대입니다. 예,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웠다. 예, 근데 이제 추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제가 가져왔죠. 예,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 말씀 주실까요? 수업에 대한 피드백도 좋습니다. 예. 선생님. 네,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예.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께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 부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서, 저자 부분은 집에 가서 읽어보고, 아니면 책을 우리가 사전에 읽어올 때, 부자에 대해서 갖다 읽어오도록 하고, 네. 그런 부분은 건너뛰고 예. 계속 더 많은 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선생님 좋은 피드백이신데요. 선생님이 좋다고 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으신지를 알아야 제가 그 부분을 더 강화해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이 저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쭉 뽑아오신 것과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 부분들은 글쎄 이제 어쨌든 요 시간조차도 아까 네.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 철학적인 부분. 예. 그런 걸 듣고 또 각 선생님들의 또 경험에서 나오는 해석도 듣고 이러는 시간을 물론 이게 저는 이제 그 저자의 중요성 이런 거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못 느끼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시간조차도 네. 오히려 예. 더 나누는 거.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좋다고 하신 요소는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 만나는 거. 저도 그거 너무 좋아요. 이게 선생님이 또
오늘 안 오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걸렸을까 봐요. 혹시 몰라서.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게 소개시켜주는 거가 좋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사람에 대해서 오스카 와일드는 행복한 남자뿐이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선생님 쭉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제가 문학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선생님들 수업을 위해서 공부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막 공부한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력을 좀 줄이고 대신 내용은 소개는 하고 선생님들께서 해오시고 우리가 더 많이 나누자 이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고통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고통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정리해 오세요. 중국의 수용소를 읽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뭐 그 책을 필수로 읽으시라라고 제가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예. 어쨌든 그 유태인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겪는 고통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또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삶에서 느끼는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에 의미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진짜 얘기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선생님께서 얘기를 주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또 제안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지요, 선생님? 시선을 저한테 안 주시면 제가 이름을 안 불러드립니다. 선생님, 예, 배 선생님 혹시 네. 피드백 있으세요? 내용이 너무 뭐 그 난해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내용의 어려움에 크게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뭐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자유롭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 또는 선생님들의 경험과 맞닿은 부분들은 와 닿을 거예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많이 준비해 온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좀 과했죠. 예, 50몇 페이지예요. 다음에는 20페이지 이내로 준비해 오고 이렇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시면 우리가 함께 만드는 수업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맞춰져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늦었으니까 안전하게 편안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